계란 너무 오랜만에 먹어. 와, 맛있겠다. 빵테이씨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피마케팅 총괄 맡고 있는 오늘은 플리마켓 하는 날 명둥이들, 저는 플리마켓 장소 도착했어요. 지금 제가 가져온 옷들 롤크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짠, 여기도 있어요. 엄청 많죠? 제가 옷 제일 많이 가져온 것 같거든요. 짜잔, 여기까지 다 제 옷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옷들 왕방 많이 가져왔어요. 이제 한 5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명둥이들, 저는 플리마켓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1시부터 시작했거든요. 1시 40분이 되었어요. 아주 불티나게 팔리는 중이에요. 사람이 엄청 많고 우리 명둥이들이 편지도 되게 많이 써주고 선물도 많이 주셔가지고 롤크롬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명둥이들, 이제 거의 마지막 타임을 남겨두고 있어요. 한 30분? 이면은 마지막 타임인데 제가 가져온 옷이 진짜 많았거든요. 거의 한 200벌 넘게 가져왔는데 아마도 완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리마켓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페이퍼 플레이트. 여기 성수에 있는 피자집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랩하세요? 아, 제가 랩을 또 잘했어가지고 아시죠? 제가 랩을 좀 했어가지고 엉덩이들 이게 뭔지 궁금하죠? 제가 혈당 측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야, 나 와서 먹는 건 처음이야. 아, 그래? 응. 따뜻한 걸 처음 먹겠네. 존맛 탱탱이. 나 이 속수의 맛 너무 오랜만에 먹어.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역시 속수의 맛? 응, 역시 속수의 맛. 맛있어. 엉덩이들, 제가 좋아하는 성수에 있는 카페 왔어요. 여기 어라운드 되는데. 성수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 카이막 걸꿀 프렌치 토스트랑 얼그레이랑 그리고 이건 말차 갸또 쇼콜라. 그리고 저는 아라. 짠! 인생을 위하여. 아, 살겠다. 야, 라떼 맛있다. 역시야. 삼겹살이 싫다 그랬어. 아, 그러다가, 먹으면 근데 그러다가 그 과장님이 아, 여기 정둥이들, 저는 오늘 나갈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 저희 회사분들이랑 미팅 하나 하고 그리고 지호 만나서 오늘은 서순라길. 저번에 한번 도전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왔는데 오늘 평일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엽게 입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가지고 다니는 저의 필수템, 짠! 요 니아르 가르시니아 캔디 이거 챙겨줄 거고, 대사치도 챙겨줄 거고, 오늘 안경도 챙겨줬어요. 이따가 껴주면 너무 귀엽겠죠?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볼게요. 렛츠고! 내가 근데 식단을 드셔야 돼. 아, 드셔보실래요? 저는 근데 보통 이렇게 삼켜서 먹어요. 알약처럼. 혹시 리아라도 하나 시키실래요? 네. 이걸로 그냥 먹어요? 네, 그냥 뭐 얘 진짜 맛이 있어. 그럼 안 된다. 설정 관리. 그럼요. 필수죠. 저 여행 갈 때도 진짜 한 바가지 가져. 아, 그래? 와, 맛있겠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 이거 근데 되게 맛있다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막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메인 사무사도 맛있겠다. 명둥이들, 저는 이제 서순라길 넘어와서 여기 탑꽃집 왔어요. 여기 야장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저번에 주말에 실패해서 오늘 재도전. 오늘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4번 음식 나왔습니다. 54번. 맥주는 여기서 골라서 가면 된대요. 근데 종류가 진짜 많아요. 맥주 드시나요? 하이네켄. 하이네켄? 뭐 입산 한번 할까요? 아 좋아요. 와 미쳤다. 와 제발 미쳤다. 엄청 오래 기다려서 받았어요. 이거는 타코 볼이었나? 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비프랑 포크 반반. 그리고 이거는 프라이. 어, 아 이건 이런 감기네. 시브랑 아, 아니다 이렇게 섞여 있네. 이렇게 안경. 어, 잘 어울린다. 귀엽다. 언니 너무 좋은데? 살찌는다. 아, 제가 오늘도 미아르를 가져왔어요. 미아르. 가르시냐 캔디요. 이거 하나 드세요. 전 먹고 왔거든요. 아, 좋아요. 이거 존맛이에요. 이거 언제 사왔어? 이거는 7월 달에. 아마 이 영상이 막힌 영상인 것 같은데. 맛있어. 맛있다. 여기는 헤리티지 클럽이라는 곳인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냅다 들어왔어요. 너무 더워서 저 라떼 시키고 요거는 초콜라인데 상당히 아이스크림이 쪼꼬미하게 나오네.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명둥이들 명둥입니다. 아니 저기 너무 좋은데 명둥이들 너무 더워요. 근데 진짜 완전 짱짱짱 존맛해. 너무 만족스러웠어. 왜 학원인지 알겠어. 너 두바이 초콜릿 먹어봤어? 아 나 먹어보고 싶다. 요즘 왜 이렇게 했던 거야? 몰라. 아 궁금해. 내가 궁금하면 빨리 먹어야 돼? 아 그래? 나 좀 참았다 나중에 먹는 스타일인데. 근데 나 그렇게 딱 그렇지 못하는 스타일 나. 뭔지 알아? 응. 민망해. 자, 괜찮잖아요. 그 지문 감성으로 사진 되게 예쁘게 찍어주겠다고 찍어줬는데요. 자, 여기서 점점 불로 변해가거든요. 그냥 머리에서 불 내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저. 입에서 불 뿜는 게 아니라 지금 머리에서 불 뿜고 계시거든요. 여기 나 뭐냐고. 머리에서 불 나오거든요. 그랬잖아요. 저희 익선동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루프탑 바에 왔어요. 간단하게 와인 낫 와는 아니고 약간 저와도 아닌 약간 그냥 와인이라 예 드실게요. 루프탑 많다. 그러네. 저긴 어딜까 지도로 알아. 안녕 명둥이들. 저는 오늘 스테이씨가 이번에 정규 1집을 내가지고 오늘 스테이씨 쇼케이스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요크롬 입고 가려고 합니다. 집이 살짝 난장판인데 흐린 눈이 필요하고 오늘 오전에 저 가서 머리 살짝 톤 조금 다운시켰어요. 약간 이런 모카 브라운 느낌으로. 어때요? 저는 이 머리 색깔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단백질 과자 하나밖에 안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 또 뭐 먹을 것 같아서 내사랑 이 니아를 챙겨갈 겁니다. 친구 것까지 해서 4개 챙겨가려고요. 제가 원래 카테킨 성분의 보조제를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둥이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가르시니아 캔디랑 카테킨이랑 뭐가 다른지 왜 이거를 먹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기존에 먹던 그 카테킨 성분의 보조제는 이게 항산화랑 체지방 감소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지방을 분해하는 원료였다면 제가 지금 먹는 이 니아르 가르시니아 캔디는 저희가 과다 섭취된 탄수화물 있잖아요. 그런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체지방 감소에 효과를 주는 게 요 가르시니아 캔디인데 탄수화물 섭취를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엄청 식단을 타이트하게 했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식단을 막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되는 거를 좀 억제시켜주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먹게 됐고 정말 이렇게 뭔가 탄수화물에 절여진 삶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적합한 그런 캔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챙겨가지고 가둘 거예요. 나가기 전에 마지막 향수 타임. 제가 이 향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겔랑의 체리우드 향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되게 고혹적인 향이랄까? 섹시한 그런 성숙한 여성의 향? 그럼 이제 진짜로 다녀오도록 할게요. 가보자. 짠! 전 도착했어요, 런데이들. 재밌게 보고 올게요. 쌍테이씨 화이팅! 영두이들 저는 잘 갔다가 지호 만나서 드디어 첫 끼를 먹으러 왔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찌리 도우. 제가 모찌리 도우 꽂혀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짠! 미아르. 나도 아침에 에사츠 먹었어요. 아, 에사츠 또 오늘 저기 제가 방금 갔다 온 곳에서 저를 이제 뽑으셨던 신계팀 언니도 에사츠를 구매하셨었거든요. 언니도 에사츠를 드셨다고. 첫 끼로 하이볼 먹는 어떤데? 멋있어요. 자랑 잠깐 좀 할게요. 짜잔! 사인 CD 받아왔어요. 예쁘죠? 이번 앨범 되게 예쁘더라고요. 괜찮아. 우리 저거 먹었잖아. 니아를 먹었으니까 요 차돌 숙주. 야,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나 그때 사시미 먹었다. 그다음에 넣고 해다가 물에다 넣었어. 야, 맛있다. 맛있어? 야, 왜 이렇게 많아? 와, 얘가 시키에 호토마키도 나왔어. 근데 오이 빼고 아니었나? 오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파 같은 거 같아. 아, 진짜? 와, 이거 한 입에 넣어도 들어가냐? 나 한 입에 넣을 수 있어. 근데 호토마키는 한 입에 넣어야 맛있는 거 알지? 턱 빠진 것 같아. 영두들 저 다 먹고 나왔는데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선지 없고 티어에서 소리가 내가 그 스팟으로 데려가줘. 어, 진짜? 응. 그 소리가 저기 그 시계 던지는 거기거든요? 내가 여기로 와보다니. 선재야! 안녕 영둥이들. 저는 오늘도 나갈 준비를 했어요. 사실 오늘 택배 언박싱 촬영하고 지금 정신없이 후다다다 나가야 돼가지고 거실이 너무 더러워서 드레스룸에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렇게 성숙한 커리어 우먼 에스티로다가 입어줬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스루 랩팬츠 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가줄 거예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후딱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미아르 파우치에 참가했습니다. 파우치 귀엽죠 이거? 제가 좋아하는 키티버니 포니랑 같이 콜라보한 그런 파우치인데 이렇게 넣어왔습니다. 약속 가기 전에 미리 먹어야겠다. 소중한 피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또 똑같이 입었어요. 짜잔. 짜잔. 도착했어요. 오랜만이다. 심 거의. 오늘도 가져왔어. 네, 야무지게. 네 거도 가져왔지. 원래 못자지? 다른 손이 있잖아. 이거 옥수수 스프예요. 초당 옥수수. 아무튼 이제 수환이가 다시 부산을 가거든요. 그래서 부산 가기 전에 마지막 맛있는 거 먹자고 불러냈어. 짠, 전복집. 브라이트 스푼이라고 있어. 브라이트 스푼. 브라이트 스푼에다가 식초를 브라이트 스푼. 위에는 진짜 연어알은 아니고 자몽 갈아가지고. 여기 디저트가 진짜 맛있거든요. 위에 올라간 녹차 크림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양둥이들, 저는 신사 넘어와서 여기 토론트 서울이라는 카페 왔어요. 여기 진짜 맛있더라고. 저번에 와봤는데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커피도 맛있어가지고 저는 라떼 시키고 수환이는 다. 그리고 여기 바나나 푸딩이 진짜 미쳤어요. 완전 존맛해. 가격은 사악하지만 맛은 진짜 맛있어. 맛있다. 1인 1 푸딩 해야 돼, 이거. 석방. 그치? 아까 뜯은 택배 언박싱의 흔적들. 근데 밖에 또 택배 잔뜩 쌓여가지고 다 뜯어서 한꺼번에 정리하려고요. 얘는 어제 뜯다가 말았어. 이런 스커트인데 브랜드가 이름이 뭐지? 베르소. 스커트 시켰고 위에 상의도 시켰어요. 짠. 요거 두 개 나시 레이어링 해주려고 이렇게 두 개 샀고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아까 뜯은 건데 요런 탑이에요. 예쁘죠? 뒤에가 근데 되게 시원하게 까져 있어가지고 섹시, 청순 섹시한 그런 옷이고 이거는 아빠라브라는 브랜드에서 선물 주신 거. 귀엽겠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시눈 건데 시눈에서 선물로 주셨거든요. 제가 골랐는데 예쁘죠? 제가 약간 흰색 지금 블라우스들에 약간 미쳐있어가지고 진짜 다 비슷하지만 다 다른. 이것도 시눈 건데 예쁘죠? 우와! 아 내가 시킨 거지? 아, 뭐 준 줄 알았어. 내가 시킨 건데 뭐 준 줄 알았어. 이 목걸이 하나 시켜봤어요. 이런 여름에 되게 에스닉한 느낌의 목걸이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골드인데 끈이 약간 브라운으로 스웨이드. 예쁘죠?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 사봤고 여기는 헤이타라는 브랜드인데
예쁘다. 짜잔. 요 백을 사봤습니다. 예쁘다. 이거 요즘 되게 핫하더라고요. 왕방 마음에 들어. 굿, 굿. 그 다음, 이거 진짜 오래 기다린 거, 로우클래스 제품인데, 우리 귀여운 양이, 뉴진스 혜린 양이 입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블라우스. 미디움 사이즈로 했는데, 사실 사이즈가 그때 미디움밖에 안 남아서 했는데, 조금 클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제 카메라 이렇게 가리신다고요? 아무튼, 이 블라우스. 저 약간 진짜 화이트 블라우스에 미친 사람 같죠? 그리고 이거는 레이드. 이거는 되게 시원한 약간 이런 시어서커라고 하나요? 그 시어서커 소재의 팬츠인데 이거 되게 편하고 좋다 하더라고요. 여기 옆쪽에 이렇게 리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화이트 블라우스들이랑 같이 매치해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여운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떨어지는 블라우스. 그리고 이거는 회사에서 온 CD. 이 쿠션 되게 궁금했는데 세컨 스킨 메쉬 쿠션 써봐야겠다. 그리고 제 사랑 이니스프리 시카 레티놀. 그리고 지방시에서 보내주신 파우더. 안녕 랑댕이들. 저는 오늘 아침에 PT 갔다가 그리고 오늘 백숙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갈 준비를 마쳤고 오늘도 제 사랑 리아르를 이 파우치에 담아가지고 갈 거예요. 제가 지금은 완전 뭔가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한다기보다는 약간 유지하고 데일리하게 좀 관리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리아르로 갈아탄 거거든요. 또 최근에는 식단을 막 엄청 빡세게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탄수화물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을 좀 관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챙겨 먹어주고 있습니다. 이 니아르 캔디의 주 원료가 거의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가르시니아 추출물이 70%로 농축 비율을 보유한 고순도 HCA 750mg을 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주게 되면은 이 HCA랑 결합이 되면서 요게 지방 합성을 차단시켜요. 그래가지고 체지방이 감소하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가르시니아만 함유가 된 게 아니라 비타민 B군 4종 1일 권장 량을 100%나 충족을 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 부원료들의 원산지까지 꼼꼼하게 엄선된 이너뷰티 부원료 7종이 함께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먹어줘도 완벽한 그런 가르시니아 캔디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이 가르시니아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 가르시니아 하면 저희가 간에 안 좋지 않아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상에 간에 무리가 전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웠던 우리 렁둥이들도 좀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런 가르시니아 캔디를 이번에도 처음 먹어본 게 아닌데 정말 이 니아르를 먹으면서 진짜 속쓰림도 하나도 없고 제가 느꼈던 부작용들이 하나도 없으면서 확실히 평소랑 좀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완전 덜 찌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평상시에 먹을 때도 이런 먹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부담감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진짜 쭉 먹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거를 마켓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제 마켓 때 제가 진짜 잔뜩 쟁일 예정인데 항상 제가 마켓을 하고 나면 우리 렁둥이들이 놓치고 나서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말고 이때 꼭 구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렁둥이들이 구성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게 이렇게 한 박스가 있거든요. 이 한 박스가 정가가 45,000원인데 34% 할인된 29,8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두 박스를 구매했을 경우에 정가 90,000원인데 35% 할인된 58,6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박스의 경우에는 135,000원인데 36% 할인이 되어가지고 86,4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이제 마지막 구성인 다섯 박스인데요. 이게 령령 마켓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또는 이 샤인머스켓 맛으로 다섯 박스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샤인머스켓 맛 4개에다가 감귤맛 1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박스를 구매하실 수도 있거든요. 요 구성은 정가 225,000원인데 무려 50%나 할인된 112,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선착순 이벤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구매 옵션에 무관해서 이 영영마켓 선착순 대상으로 20분께 제가 요 잘 들고 다니고 있는 이 키티버니포니아 콜라보한 요 파우치를 드릴 예정입니다. 요게 정가가 32,000원짜리 파우치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 가방에 쏙쏙 넣어 다니기도 좋고, 사실 저는 이 리아르 캔디 넣기도 좋지만 생리대 넣고 다니기도 되게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잘 들고 다니고 있는데, 또 구매 인증 이벤트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구매 인증을 해주시는 분 10분께는 가르시니아 한 달분을 추가로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배송은 7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될 예정이고요. 늘 그랬듯 이것도 무료 배송으로, 전 도서 상관 지역 다 상관없이 무료 배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마켓은 7월 15일 오후 6시에 오픈이 될 예정이고, 7월 18일 자정 전까지 11시 59분까지 총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니까 우리 령둥이들 이때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한 통에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브랜드에서 권장하는 1일 섭취량이 2정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먹었다 싶을 때는 하루에 뭐 3개씩도 먹어줄 때가 있는데, 이걸 2개씩 먹는다 치면은 요 한 박스를 다 먹는데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도 야무지게 이거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파이팅! 오케이,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열, 뒤꿈치. 아! 하나, 하나 더! 그렇지! 아! 너무 즐겁다. 정신을 내려오는 건 아니시죠? 영둥이들, 아, 너무 힘들어요. 저는 PT 끝났고 오늘 북한산 가서 백슈 먹을 거예요. 백슈! 지금 지호를 픽업해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예전에 17살 때 JYP 공채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했던 다른 팀 언니 오빠랑, 그리고 지호도 그때 만난 친구라서 다 같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계속 저는 유지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더욱 감량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 저한테 살 진짜 많이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혹 명둥이들이 오랜만에 보러 왔는데 언니 살 진짜 많이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도 운동이겠지만 식이 조절도 진짜 많이 해주고 있고, 이렇게 니아르랑 그리고 엘사추랑 이런 좀 다이어트를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꾸준히 먹으니까 훨씬 더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운동을 열심히 해줬으니까, 또 득근했으니까 단백질을 보충을 하러 가야겠어요. 백숙이랑 전이랑 들어주시는 거예요? 전이랑 또 뚜레이모. 여기 완전 산장 바이브예요. 바로 옆에 여기 계곡 있고 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먹어요. 짠! 약간 이제 좀 살짝 좀 많이 오는데? 어제 많이 오는데? 빗소리 장난 아닌데? 갑자기? 영둥이들, 저는 오늘 퀴에서 귀여워. 뿌뇨! 뿌뇨! 되게 뿌뇨. 오늘 피해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 갔다가 거기 행사장에 규진이랑 하나랑 또 온다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줄 건데, 요즘 저의 최애 가방 이거 헤이타 건데 예쁘죠? 오늘 완전 옐로우 걸이에요. 인간 옐로우 걸. 여기 바지까지 귀엽게 입어줬습니다. 오늘도 니아르 챙겨서 갈 거예요. 오늘 애들한테도 좀 나눠주려고 많이 가져가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여행 갈 때도 그날 그날 따라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가방 안에 쏙 넣어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이게 그냥 씹어먹는 거잖아요. 추어블 형태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따로 물이 필요하다거나 먹고 나서 입이 텁텁하다거나 속 쓰린 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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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늘도 가방에
챙겨서 가주도록 할게요. 가보자. 명동이들 저는 사전 도착했어요. 너무 귀엽다. 언니 염색했어? 아. 나랑 머리 색깔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인사해주세요. 경주도 여기 근데 되게 예뻐요. 오늘 드레스 코드가 옐로우 앤 데님인데 데님은 없고 옐로우만 잔뜩 들고 왔어. 누가 한 명이 찍어서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P 마케팅 총괄 맡고 있는 경주이들 리터 언니도 왔어요. 오늘 그 아닙니다. 닉리따라고. 메추리알도 있어. 그 초코야. 딱 맛있어. 안에 아몬드 들어있어. 진짜? 땅콩? 너 언제 다 먹었냐?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심파티쿠시고 샐러드 시켰어요. 맛있겠다. 모짜렐라 치즈가. 너무 다른 밥 느낌인데 완전 디저트 느낌이에요. 호밀빵 어니언 디비입니다. 맛있겠다. 이건 뭐예요? 어니언 디비. 아, 우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얘들아, 먹어보자. 언니, 근데 이렇게 많이 먹는데 언니 어떻게 안 쪄? 언니 안 먹지, 평소에? 그치. 나 이거 먹고 나 혼자 먹는 거지. 굶을 거야. 진짜? 맛있죠? 응. 진짜? 자기들아, 까먹었지, 언니. 뭐? 전 니아를 먹을 거예요. 아. 이거 뭔데? 바르신 야캔디요. 먼저 먹어야 돼? 뭐 사실 상관없는데 식초에 먹는 게 좋지. 진짜? 응. 얘 맛있어. 알겠어. 샤인마켓 맛이거든. 오, 안 먹어봤어 나. 맛있다 이거? 응, 맛있지. 나 바르신 야캔디 이번에 처음 도전해봤나? 짠, 요거는 파스타. 삐 닭가슴살 스테이크인데 너무 맛있어. 규진이의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네. 귀맛 가세. 자기야, 내가 썰일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언니 잘 썰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약간 레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언니 거의 댓글에 은근 나 나와서 신기하다고는 댓글도 있어가지고. 엄청 맛있겠다. 약간 의외의 조합이라 생각해. 인사해줘. 뷰티. 언제 한번 파우치 깔게 해줘. 어떠세요? 네. 네, 나쁘지 않아요. 양둥이들 저희는 밥 다 먹고 블루보틀 왔어요. 와, 진짜 어디 하체에서 너무 아파. 저희가 시킨 디저트랑 저는 라떼 시켰어요. 블루보틀은 또 라떼가 존맛이니까. 지금 둘 다 행사 끝나고 열심히 수정 중. 어때? 오! 오! 야, 이쁘다, 이쁘다. 진짜야? 어,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핀다? 지금 보세요, 저 입꼬리. 귀여워. 나 이 갈색 머리가 너무 좋아. 진짜? 갈색 머리 괜찮아? 아니, 언니 요즘에 피부가 좀 탔잖아. 그래서 더 잘 어울려. 맞아, 이게 좀 훨씬 예뻐. 그래? 좀 약간 더 청순해 보여. 아, 나 진짜 블랙 하고 싶었는데.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나 팔랑팔랑거리지. 우리 말 개 많아. 그니까. 거의 약간 사다려. 야, 근데 그 와중에 라떼 겁나 맛있어. 진짜? 미국 진짜 이랬는데 나 아야. 그러니까 나 그거 먹어. 뭐지 쟤? 진짜 잘 어울린다고.